자, 이제 2차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중3, 우리 첫째 다리가 과연 어떤 고민을 털어놨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생겼다. 인물이 좋네. 다리는 옷을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왔나 본데요. 내가 듣기로는 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학생 회장님? 네. 원래 약간 좀 다리가 인싸이 느낌이 좀 있어.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다리는 오늘 성교육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될 것 같아? 네. 들은 거? 알게 된 거? 혹은 좀 불안한 거?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돼. 알겠지? 네. 우리 다리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하나씩 해볼까? 저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그렇지. 면도를 어떻게 하는지. 면도? 면도를 어떻게 하는지. 면도? 수염이 날 나인가 보다. 지금도 그런 거 궁금했어? 면도? 그래서 면도기를 오, 면도기 갖고 왔어. 오, 준비성이 있는데? 오, 좋아, 좋아. 어머. 평소에 이거를 좀 쓰고 있어? 아니면 쓸 생각이었어? 쓸 방법을 몰라서 나중에 털이 나면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만 알면은 아 이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네, 주변에 물어볼 어른들이 없으니까. 아, 어른 남자가 주변에 없고. 네. 아, 그럴 수 있지. 아...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다리는 저거를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내가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속이 상해요. 사실 걱정이 아닌데 저거를 걱정화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좀 속상한 거죠. 게다가 1번 고민이었어요. 1번. 아직 수염이 난 상태도 아닌데 면도기를 들고 다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준비한다는 건 지금 처음 봤고요. 이거를 이렇게 깎는지 이거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이 다 궁금했던 건데 그걸 또 우리 시윤쌤한테 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아, 저는 막 광고 보면은 광고. 뭐를 뽀글뽀글하는 그런 거를 뽀글뽀글. 네. 그냥 털 상태가 좀 빳빳할 수 있잖아. 네.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걸 먼저 이제 막 비벼서 거품을 내서 발라. 그리고 면도기가 있으면 뜯어가지고 털 방향대로 하는 게 좀 더 좋아. 그러니까 털이 위에서 밑으로 나온 볼 쪽은 이제 이 방향대로 하고 털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올리는 게 좋아.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아, 왜냐면 요 대로 밑으로 나자. 좀 간사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네. 이제 피부 손상이 좀 덜하면서 면도할 수 있지. 우리 다리가 그 수염이 그렇게 막 뚫고 나오려고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 아, 네. 그러면 강한 그 면도 날로 안 해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정규 면도기 좀 더 추천.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거 있을까? 오, 질문 너무 잘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옷을 다 벗고 다니는데 그 얘기 엄마도 했어. 큰애가 저 부끄럼 없이 옷을 벗고 모욕을 해요. 네? 저는 되게 너무 이상한 거야. 막 이상한데 같이 느끼고 있었어. 엄마 고민을 알고 있었어. 이게 막 친구들은 뭐 안 벗을 것 같긴 한데 좀 가족들에게 좀 부끄러움이 없는 편이라 이게 벗는 게 좀 괜찮은 건지. 벗고 나오는 거 많은 집에서 하고 있긴 하거든. 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벗고 자. 다 벗고 자. 사실 다리가 예전부터 벗고 나왔었잖아. 속옷만 입고 나왔었잖아. 네. 관성처럼 하던 거 계속 벗고 나올 수 있거든. 네. 근데 잘 봐. 다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다리가 지금 소년에 가까울까 청년에 가까울까? 청년. 약간 좀 청년에 가까운데 느낌 들지. 네. 즉 네. 엄마랑 너랑 사이에 경계가 엄마 아들로선 아주 친밀해도 남자도 여자로선 선이 있는 거잖아. 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 벗고 나와도 돼요? 아주 좀 거슬리는데? 이러면 오케이. 엄마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수용하는 태도. 그렇지. 엄마의 뜻이 중요하다 이거구나. 내가 속옷이랑 티 정도 입는다. 너무 좋지.
혹시 이게 불편하면 네. 그냥 엄마가 있을지 없을지 소리를 쳐. 네. 엄마 있어? 나 나가. 라고 말을 해주면 이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한테 존중을 이제 한 거잖아. 네. 그 정도 해도 돼, 솔직히. 오, 같은 고민을 이야기해서. 그게,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은 남자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춘 건가요, 혹시? 아, 엄마도 벗고 나오신다 그랬죠? 예, 저는 어머님 제발 옷 좀 입으세요. 아니 근데 어머님은 벗으시면서 아들에게만 입으라고 하시는 건 이게 좀 틀리더라고 느낌이요. 아, 내 몸은 괜찮아도 보는 건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거 크게 되더라고. 그럼 선생님 그 엄마도 일단 먼저 입으셔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가정에서는 편하게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너무 초점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고 봤었었는데 요즘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성적인 표현이 너무 많잖아요. 헬스장 광고만 봐도 남자 여자 몸이 거의 헐벗고 나오는 게 많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풋 들어왔을 때 이제 엄마가 벗고 나와. 근데 그거랑 그거랑 오버랩이 돼서 겹쳐 보여. 그래서 혹시나 만져볼까? 혹은 찍어볼까? 이러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어요. 거기까지 우리 아이가 갈 거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대상화할 만한, 즉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상황은 안 만들어주는 게 교육적으로 좀 좋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그 뭐 딱 나이로 자르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속옷이나 티셔츠 정도는 입고 나오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때가 어느 정도 때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발육이 좀 시작이 되는 시기로 봐요. 왜냐하면 네,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면 나는 2차 성징 시작이 안 돼도 학교에서 같이 지낸 여자나 남자아이가 발육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서로 가리거나 조심하고 쳐다보는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집에서부터 그때는 연습이 되는 게 필요해서 4, 5학년, 5, 6학년에는 이제 분리하는 걸 추천하죠. 이게 집안 분위기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부모님이 맞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나오시면 아이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까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실제로 사회에 올라온 사연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와이프랑 그 처갓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입고 거실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네.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 있는데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얘기 말씀드렸더니 아유 원래 뭐야 어렸을 때부터 저랬는데 뭐 이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면서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국 이혼 사유까지는 삼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아,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분도 샤워하고 그냥 하라라라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 언어도 하라라라, 하영이도 하라라라 해요. 아, 그러니까. 춤추면서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좀 옷 좀 입어요. 미안해요. 즐겨봐, 이 채널.